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걸 갈아서 주셨던 방법. 와인 만드는 거 보면 발로 막 밟기도 하잖아요. 후기에 와인 만드는 거 보면 발로 막 밟기도 하잖아요. 포도를. 네. 그런 균형으로 손으로 막. 이거는 가져. 알았어요. 어떻게 맛이 다를까? 다르게. 어느 햇살 좋은 날엔 과일에 있는 단맛은 우리가 이제 술이 되는 과정에서 사라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알코올 도수를 만들어줄 것이고 향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손 운동도 좀 하시면서 좀 쉬고 계시면 될 거예요. 손 운동을 할 정도로. 네. 세세세 한 판 할까? 어? 세세세 한 판 할까? 손 운동? 세세세 할 줄 아세요? 나 너무 오래됐어 한 지. 다 이렇게 연주 빼일 딴딴딴딴딴 개순항 한다고 도이한 말이 딴딴딴딴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오빠 나 하셨어요? 아기 때 노는 건 다 비슷해. 그렇구나. 네, 잘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오트밀 냄새가 나네요. 맞아요. 이것도 누룩은 국물로 만든 거예요. 들어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잡고 짜주세요. 네. 이거 손님이 되게 세야 되겠네요. 저 한 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개 다 달았으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요? 맞았죠? 그때 보면, 맞으시겠어요? 우와. 끝이 아니었어. 어느 햇살 좋은 날엔 오직 너만 보여.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번에는 함께 좀 누룩을 여기다 해주시겠어요? 파리. 이게 무슨 비주얼이야? 한번 잘 섞어보세요. 와, 핀셋색 된다. 이렇게 넣으면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흘리죠, 지금. 그녀는 꼭 약간 이렇게. 나 짜서. 짜듯이 넣어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더 맛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다. 이거 얼마나 걸려? 술이 되는 건 일주일. 여기다가 얘네들 이름을 적어주시고 처음 만든 날짜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밀봉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 만남에 처음으로 같이 만났어요. 처음 걸리. 그래요. 첫 걸리.